하기 전에 이거 알림 꺼놓고 됐어. 안녕하세요. 바브르 이세입니다. 오늘은 이른 시간에 실시간을 켰어요. 저번에 실시간을 제가 너무 짧게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슴벌레 성충들을 새로 또 쏟아보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켰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애들은 새우들이에요. 그리고 저기 잘 보이지 않겠지만 시커먼 녀석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미경님 안녕하세요. 개미튜브님 안녕하세요. 레드님 안녕하세요. 딜 넣는 샤도 쉐벤님 안녕하세요. 배그TV님 안녕하세요. 유준영님 안녕하세요. 김준님 안녕하세요. 황원님 안녕하세요. 와우. 윤준영님 안녕하세요. 고혁준님 안녕하세요. 제재전님 안녕하세요. 박승범님 안녕하세요. 정윤재님 안녕하세요. 최선웅님 안녕하세요. 윤경섭님 안녕하세요. 고혁준님 안녕하세요. 야구TV님 안녕하세요. 자,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저희 일거리가 많이 늘어난 날이죠. 여기 사슴벌레 성충 꺼낸 날입니다. 자, 이걸 제때 꺼내주지 않으면 이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날짜만 봐도 막 11월, 막 여기 12월도 있고 막 거의 1년이 다 돼간 애들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꺼내야 됩니다, 오늘은. 꽤 많아요, 오늘은. 일거리가. 제가 추석이 지났으니 이제 쏟아보려고 했더니 많습니다, 정말. 와. 이거 다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좀 볼까, 대충? 한 10마리, 10마리 잡아도, 대략 잡아도 20마리. 담기 쉽게 제가 클린 케이스 두 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톱사 이벤트요? 그거 제가 이따가 핸드폰으로 뭐 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하려고요. 근데 커뮤니티에는 사진을 한 장밖에 못 올려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올리면은, 증거 자료를 이렇게 남겨서 올리고 싶은데, 그거 하나만 딸랑 올리면 이게 증거가 안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영상을 올릴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서 올려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여러 마리 애들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벌레 균사는 뭐 충우에서도 판매하고요. 곤충스타에서도 판매하고요. 뭐 여기저기에서 많이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말해주세요. 자, 겹치는 거두번 말하면 도배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충들 한번 제가 꺼내보도록 할게요. 아, 박현님 안녕하세요. 신룡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쏟아볼게요. 뭐부터 쏟아볼까요? 오늘 좀 많아요. 여기 보니까 좀 메인이에요, 이거는. 쪽파님 안녕하세요. 단치가 있어요, 단치.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치가 여기 하나 있고요. 오오오! 헐. 헐, 얘부터 쏟아야겠다. 이런. 마침 톱사네요. 마침 톱사예요. 아이, 제발. 설마 번데기 아니겠지? 이거 실시간이라서요. 실시간이라서 제가 이거 실수하면은 다 나갑니다, 이게. 뭐 편집하고 이런 게 없어요. 실시간입니다. 아,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자,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 자, 이랬는데 막 번데기고 터져 있으면 자, 엄청 날 텐데요. 근데 시기상으로 이 날짜가 10월 달이에요. 있다. 아, 역시. 넙종이 아니지? 아, 톱사네. 다행히 성충입니다. 아따가, 발톱이 완전. 잼돌이님 안녕하세요. 아, 레드님 아까 인사드렸었나? 레드님 안녕하세요. 이 친구, 아따가와. 제발, 제발. 놔줘, 놔줘, 놔줘. 으따가워. 따. 예, 카카오톡으로 소통이 가능하고요. 유튜브로도 소통 가능하지만 제가 못 읽을 수 있다는 점 따라서 그 카카오톡 채팅방을 알려주셨습니다. 오, 황호님! 황호님, 2,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 와, 황호님, 감사합니다. 오, 황호님, 감사합니다. 와, 리액션 더 해야 되는데? 2,500원 후원. 2,500원 후원으로. 아, 더 예쁜 거 보여드려야겠다. 예쁜 거. 제. 비어디 드래곤. 짜잔. 비어디 드래곤.
엉덩이만 보여드렸네. 저 친구 엄청 이뻐요. 발색이 좀 전해지지가 않는데 엄청 이쁜 친구입니다. 자, 오늘의 리액션은 비어디 드래곤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왕사슴벌레 7cm요. 저 따로 뭐 7cm라고 해서 뭐 없어요. 잘생겼으면 비쌉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톱사슴벌레였고요. 계속 한번 쏟아볼게요. 단치 제일 싼 거 1500원이란다. 15,000원입니다. 단치 제일 싼 거. 게임맨님 안녕하세요. 야구TV님 안녕하세요. 자, 한번. 오! 와, 뚜껑 왜 이렇게 잘 열려? 뚜껑이 잡자마자 그냥 열려버리네요. 와, 오늘 뭐 큰 실수 하겠는데, 이거? 아이고, 강원도 톱사슴벌레. 한번 이 친구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한번 쏟아볼게요. 톱밥이 너무 말랐는데? 이거 왠지 생존 확률이 좀 희박해 보입니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쏟아볼게요, 그래도. 자. 아, 진짜 죽었나? 톱밥이 완전 막 삐쩍 말랐습니다, 이거. 아, 황호님 후원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할게. 자, 아, 역시 톱밥이 너무 삐쩍 말랐었죠? 야, 이 친구는 아주 좋은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좋은 곳으로. 자, 또 한번 쏟아볼게요. 단치 또 있다. 단치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얘도 이따 쏟아봐야지. 균사는 이 중에 없어요. 저희는 웬만하면 톱밥으로 키웁니다. 균사는 올해 몇 개 한번 써보려고요. 자, 이 친구는 또 톱사슴벌레네. 예천 톱사슴벌레입니다. 18년도 11월 29일 투입한 정예진님 안녕하세요.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보도록 할게요. 예천 톱사슴벌레. 이 친구 살아있다. 이동선님 안녕하세요. 자, 땅바닥에 둘까? 예, 여기 올려놨다가 한 번에 치울게요. 이래놓고 안 치우기. 자, 모두 안녕하세요. 예천 톱사슴벌레 하나 더 쏟아볼게요. 자, 또 예천, 잠깐만요. 중복이다. 여기 한 마리 이거. 어휴. 자, 이 친구. 굿모닝에서는 균사 언제쯤 생기나요? 사유TV님 안녕하세요. 굿모닝에서는 균사를 좀 애매한 거 말고 좀 제대로 만들었을 때 제가 굿모닝 균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저는 좀 제대로 된 걸 좋아합니다. 애매한 균사 만들었다가 이 구매자분들이 딱 구매하셔가지고 와, 굿모닝에서 균사를 만들었어 해서 딱 썼는데 막 초록색 곰팡이 피고 막 썼다가 죽고 막 이런 거 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막 품절되는 거 싫어합니다. 지금 톱밥이 잠깐 품절됐지만 어쨌든 품절된 걸 정말로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균사를 하나를 만들어도 기왕이면 일본 균사보다 더 잘생긴데 잘 만들면 좋잖아요. 그쵸? 네, 고나는 강아지 이름이죠. 없나? 이거 번데이방인데? 그쵸, 이거 번데이방인데? 녹아버렸나? 자, 성충으로 녹을, 여기 있네. 크다. 톱사 안고 치고, 올블랙인데? 와, 이 친구 멋있는데요? 누대해야겠다, 이거. 분양하지 말아야겠다. 와, 씨. 제대로 블랙이네? 와, 81mm 구하했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얘 진짜 멋있다, 근데. 와, 멋있다. 키워야지, 이거. 진짜 멋있는데? 빈 유충병 또 치우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오래오래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유충병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제 일거리가 많다는 거죠. 저거 다 한 다음에 저는 저것도 다 치워야 돼요. 오늘 저기 삼겹살 먹으러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자, 이 친구는 블랙기어죠, 저 친구. 강원도 사슴벌레입니다. 사슴벌레. 번데기 방이 여긴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 왕사슴벌레도 있고 단치 넙적 사슴벌레도 있고 사슴벌레도 있고 톱사슴벌레도 있고 뭔지 몰라서 물음표 돼 있던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을 겁니다.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볼게요. 사슴벌레라고 써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슴벌레라고 써져 있는데 애벌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처럼. 일단 톱밥은 삐쩍 말랐네요, 위에가. 장수풍뎅이 애벌레요. 지금 5,000원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5,000원. 자,
정부르님과 아는 사이예요. 아, 저요? 그쵸. 저희 구독자라면 거의 대부분 아는 사이. 어이, 안 나오네. 파야겠다, 이거는. 이건 파야겠다. 예, 정부르랑 친구입니다. 막 정부르랑 저 롯데리아도 가고, 햄버거도 먹고, 맥주도 한잔하고, 막, 다 했죠, 막. 이것저것. 자, 이 친구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다가 번데기 터지면, 이제 막 커뮤니티에 글이 엄청 올라오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어요. 어? 없나? 녹았나? 오, 씨. 다 쏟았네. 아, 얘 죽었다. 이거 보세요. 이미 죽어 있네요. 애벌레 상태로 죽었네. 아, 이거 보세요. 실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뭐야. 1,000원이 더 늘었네. 오, 그린킹님. 그린킹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 와, 그 1,000원으로 제가 아주 소중한 곳에 쓰도록 할게요. 오늘 그 삼겹살 먹으러 갈 건데, 요즘 음료수 거기는 1,000원이거든요. 제가 가서 거기 가서 사이다를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희 피와 살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즘 몸무게가 많이 늘어가지고 제가 증체하는 데 성공했어요. 조만간 제가 좀 운동도 하고 해서 원더링 좀 타려고 합니다. 자, 이 톱밥은 깨끗하게 여기 딱 쏟아버릴게요.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뭘 쏟아볼까? 풍뎅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또 경사네? 자, 또 경사입니다. 풍뎅이가 임신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볼게요. 김정수님 만원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만은 만 원이다 이거죠? 역시 우리 파브리스의 구독자님들은 달라요. 자, 이 친구도 톱밥이 완전 삐쩍 말랐고, 지금 여기 사하라 사막을 지금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출을 해줄게요, 이 친구를. 자, 제가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제가 구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풀죽신도님, 안녕하세요.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볼게요. 뭐야, 없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자, 아이고. 뭐야, 얘도 갔나? 일단 뚜껑 닫고. 친구 파프리카님 안녕하세요. 잼돌이TV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한번 100명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90몇 명까지 찍었는데 한 번에 들어온 인원이요.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가버렸다. 100명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명 들어오시면 이벤트 하나 할게요. 우리들의 영웅 둠피스트님 안녕하세요. 둠피스트 그거 캐릭터 아니에요, 그거? 얘 왕사슴벌레네? 완주 왕사슴벌레. 김정수님 안녕하세요. 파브르 3세님 안녕하세요. 자. 톱밥이 별로 없네. 톱밥이 별로 없어. 과연 있을까? 아니면 좋은 곳으로 갔을까? 있다. 예, 와일드 왕사슴벌레입니다. 완주 왕사슴벌레예요. 완주 왕사 암컷이네. 그린킹님 또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와, 그린킹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원래 사이다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 덕분에 콜라도 마실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와, 그 콜라는 제가 누구지? 데스페라도한테 주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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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 마감한 게 아니라서 손님분들 오세요.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볼게요. 강원도 톱사슴벌레입니다. 강원도 톱사. 11월 29일 투입했고요. 자, 손님분들이 들어오셔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유튜브를 계속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좀 생존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스솔유령님 안녕하세요. 망고맛 레몬님 안녕하세요. 얘는 살아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친구. 오,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크기도 크고. 그죠? 예, 암컷이 5cm면 엄청 큰 거죠. 와, 멋있다. 아따가워라. 고나요? 고나는 지금 아마, 따가워라. 아우. 와. 안 아픕니다, 저는. 예, 이 정도 공격력으로는
제 장갑을 뚫을 수 없어요. 자, 이 친구는 넣어주고 또 계속하면 쏟아볼게요. 네, 프렌즈는 포항에 있습니다. 고나는 경기도에 있죠? 고나는 경기도에 있어요. 고나 지금 임신했어요. 그래서 만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오, 또 경사네. 경사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또 경사. 또 경사. 으차. 오, 이 친구는 톱밥에 뭐 균사가 막 퍼져 있는데요. 투고는요. 투고는 저희가 그 룰을 새로 이제 바꾸려고 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저희가 올릴 거고요. 무대도 바꾸려고 합니다. 아마 일주일 내로 다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 경사. 자, 경사가 또 우아했네요. 어, 번데기방 채로. 와, 이거지. 자, 이 친구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자, 어, 암컷이네. 와, 크기 좋다. 경사 치고 이 정도면 꽤나 잘 나온 거죠? 색깔 예쁘네. 경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경사는 이렇게 반짝반짝 합니다. 광택이. 이쁘죠? 아따 거라. 어, 굿모닝에서 프렌즈로 그 변경된 것도 있지만 또 굿모닝은 또 그대로 있어요. 굿모닝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톱밥은 굿모닝 톱밥, 프렌즈 톱밥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엔. 자, 경사. 와, 이 친구 정말 키우는데 오래 걸렸어요. 넣어줄게요, 이쪽으로. 그리고 이거 뚜껑 닫아서 치우고 또 계속 쏟겠습니다. 어,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네. 예. 자, 또 계속 쏟아볼게요. 이건 뭘까? 자, 와, 60명들 오셨네요.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김수윤님 안녕하세요. 트와이스님 안녕하세요. 오, 트와이스? 트와이스? 설마 아니겠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 뚜껑이 적혀있구나. 아, 단치네 이거. 재범 제주. 아, 재범 JB. 야, JB 그거 약자죠. 이 친구 꽤나 잘생겼다는 애입니다. 이 수컷이 저쪽에 보시면은 종충이 있어요.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건 경사고 그 옆에 있는 게 단치입니다. 제가 얘의 부모예요. 얘 아빠죠. 자, 한번 쏟아볼게요. 자, 자, 오늘은 재밌는 거죠. 이 사슴벌에 쏟아보기. 오, 아, 뭐야, 애벌레네? 에헤이, 아직 애벌레네요. 단치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아, 수컷이네요, 수컷. 애벌레가 나오다니. 아, 홈페이지 지금 만드는 중이라서 아직은 보실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홈페이지가 완성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수정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걸려요. 자, 이 애벌레는 다시 넣어주고. 꿈젤 드빌님 안녕하세요. 프렌즈에서 제일 큰 왕사슴이요. 지금 83.5mm예요. 83.5mm 헤비급이죠. 예, 이 친구는 아직 애벌레가 더 클 거예요. 성장을 더 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트와이스님이 들어오시다니 대박이다. 자, 다음은, 어, 이거 한번 쏟아볼까? 이쯤 돼서 한번 재밌는 거 한번 쏟아봐야죠. 저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어, 2018년 11월 29일 물음표 적혀 있는데 저도 모릅니다. 이게 뭔지. 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한번 쏟아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성충 됐겠죠? 꽤 됐으니까. 쏟아볼게요. 자, 뭘까 이거? 이거 종류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나? 아무것도 없으려나? 뭘까, 이 친구는. 어, 뭐야, 여기 있다. 뭐야, 이게 겨우 정체가 이거였어? 고작 톱사였네. 아, 따가워. 톱사 중에서도 초소형 톱사였네요. 이럴 수가. 이 친구는 여기다 쏙. 유충병은 치워놓고. 자, 쏟아보겠습니다. 다음 쏟을 애는, 어, 아, 이건 좀 생존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 보이는데. 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 이게 업이다 보니까 이 사슴벌레가 업이 되면 또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 취미로 하는 건 정말 좋지만 이걸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금전적인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중에는. 와우. 이야. 한번 아이스크림 같은데요? 떠먹고 싶은데 이거. 자,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 살아있을까요? 분명 사슴벌레 꺼내는 방송이었는데. 아, 그린킹님이 빨리 하라면 빨리 해야죠. 후원해 주셨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자, 아, 이 친구 왠지 이 친구도 가버렸네요. 멀리 갔습니다. 균에 감겨서 죽어버렸네요. 올다 좀 경사 많이 죽었네요. 저는 단체 넙적 사슴벌레 좋아합니다. 자, 한번 또 쏟아볼게요. 자, 오늘따라 쏟을 게 많아서 재밌네요. 자, 이 친구는 예천 톱사슴벌레입니다. 예천 톱사슴벌레. 18년도 12월 17일 투입된 개체고요. 한번 또 쏟아볼게요. 자, 단지 보고 싶으세요? 얘 쏟고 한번 단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랬는데 또 번데기나. 아, 애벌레야. 애벌레 남았네, 애벌레. 에이, 성충인 줄 알았는데? 자, 묻어주겠습니다. 자, 성충으로 나와라, 나중에. 천상우님, 후원 감사합니다. 와,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빠르게, 그쵸, 그쵸, 후원해 주셨는데, 단치 보여드려야죠? 단치, 뭘 보여드릴까? 후원해 주셨,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이게 톱밥이 좀 삐쩍 말라가지고 사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데스페라도 1라인입니다. 어쨌든 데스페라도 1라인.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모르겠어요. 11월 27일 투입한 개체인데, 이 약간 흔적이 보이는데요. 한번 쏟아볼게요. 자, 아휴, 톱밥이 삐쩍 말랐습니다. 아, 곤충 아카데미 알죠? 제가 곤충을 거기서 키운 지가 20년이 됐으니까요. 압니다, 압니다. 자, 제발. 제발. 자, 이 친구들은, 여기 있다. 나왔네요. 단치다. 단치입니다. 제주도 넓적 사슴벌레.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오랜만에 단치 수컷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광택도 끝내주고요. 예, 상태 좋은데요. 데스페라도 1라인. 오씨, 진짜 성격 엄청 사나워요. 와, 사나워요. 아따가. 와, 아, 뻔방 여기 있네요. 와, 어떻게 살아남았네. 근데 얘좀 신생충이긴 한데, 이 젤리를 못 먹어서 그런지. 와, 근데 지금 성숙은 다된것 같은데요? 빨리 밥 먹어야겠다. 와, 진짜 멋있다. 자, 단치 드디어 나왔어요. 데스페라도 1라인 수컷. 시조 A급의 후손이죠. 턱은 이 정도입니다. 멋있죠? 약간 여기 무광인 게 살짝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지금 우한 지꽤 됐어요. 제가 발견을 뒤늦게 한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꺼내줘야겠다, 이거. 자, 이 친구는 여기 넣어줄게요. 여기. 자, 또 계속 쏟아보겠습니다. 저희 매장의 일상이죠? 이번에는, 이건 뭐지? 데스페라도 2랑 일반 넓적이 암컷 섞은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볼게요. 어우, 얘도 아주 그냥, 와. 롤 승급전 하면서 이걸 본다고요? 우와, 꿈젤드블님 아주 그냥 초고수시네요, 초고수. 와, 이 아이스크림. 크, 맛있겠다. 오늘 퇴근은 칼퇴근입니다. 9시 칼퇴근. 왜냐면 삼겹, 아, 또 애벌레야. 에이, 또 애벌레. 이건 좀 좋은 거네. 아, 레드님. 궁금한 걸 물어보시네요. 다흥님 아세요? 네, 다흥이는 저랑 친한 동생이에요. 저랑 친한 동생입니다. 다흥이가 동생이에요. 아, 이거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 밝은 데서. 자, 보시면은, 가끔 사슴벌레 키우시다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
피부가 너무너무 하얗고 여기가 하얀 지방이 많이 낀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자, 이게 건강이 아닙니다. 사실 사슴벌레가 이렇게 되면은 성장이 많이 더뎌져요. 크게 클 수가 없습니다. 이 개체 자체가 몸에 영양이 많이 좀 부족할 때 사실 이런 게 걸려요. 병은 아니고요. 이런 상태를 보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얼마나 앞으로 커질지, 그리고 잘 먹을 수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애벌레가 만약에 이런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딱히 뭐 균사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좀 한계가 정해져 있는 애벌레입니다. 이러면 예, 아 닭이라고 친하긴 친하죠. 친하긴 친한데 이 옛날에는 그 주식이죠. 주식이랑도 다정흑형이랑도 많이 이제 다퉜던 때가 있었어요. 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뭐지 곤충 카페 하고 그럴 때 서로 좀 장난을 많이 쳤다 하더라고요. 예, 그랬었다 합니다. 옛날 이야기죠. 이제 한 15년도 더 된 이야기죠. 자, 당 얘기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파브로 2세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자, 이 친구 한번. 또 톱사슴벌레야. 2018년 10월 25일 톱사슴벌레 한번. 와, 톱밥이 또 삐쩍 말랐네요. 한번 쏟아 보겠습니다. 자, 뭐야, 또 애벌레야? 아, 얘 병에 걸렸네. 아, 마침 잘 됐다. 아, 이거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흑점병. 전형적인 흑점병입니다, 이거. 자, 보세요. 피부에 검은색 점 같은 게 보이시죠? 이거 흑점병이란 거예요. 잘 됐네. 이거 가지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가볍게 설명하면서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흑점병이 걸리는 원인을 아세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친구 파프리카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만 전문으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전문인 건 맞지만 다른 것들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만 봐도 뱀도 있죠? 자, 어쨌든 흑점병이 왜 걸리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흑점병이 걸리는 원인은 대부분 얘의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개체의 유전이나 뭐 전염 이런 것보다도 환경이 만약 너무 습하거나 너무 건조하고 뭐 이 환경에 진드기가 많다거나 아무튼 좀 얘가 정상적으로 톱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원인으로 발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피부부터 썩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 다리 부분도 썩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 개체의 생존율이 매우 매우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맞아요. 이 친구는 안 좋은 톱밥을 사용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흥님이랑 정보리님이 파충류에 본격적으로 빠져가시는데 파브리스님은 곤충을 주로 하시네요. 아, 아닙니다. 사실이네. 곤충을 주로 합니다. 곤충 좋아해서 그래요. 저 아직 좋아하는 걸 포기 못하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파충류도 하고 있는데 여기만 봐도 보죠. 팩맨이 아니구나. 픽시도 있고 뭐 레드 아이아모드도 있고 화이트 아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좋아하는 것도 같이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친구는 좀 확률이 낮으니까 일단 빼놓고 제가 나중에 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톱밥은 혹시 모르니까 쓸 수 없습니다. 이건 다 버려야 돼요. 흑점병에 대한 이 자세한 거는 또 유튜브가 아니구나. 어디지? 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 또 이걸 또 쏟아봐야 돼서 다음에 흑점병을 주제로도 한번 해볼게요. 재밌겠네요. 아, 이 친구 빼놨다가 나중에 해야겠다. 오케이. 자,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사동면은 언제부터 언제 끝나나요? 언제까지에서 언제 끝나나요? 아, 왕사슴벌레 동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온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가고요. 이 온도를 갑자기 높여주시면 깨어납니다. 근데 저온으로 계속 해주면 결국 나중엔 죽어요. 결국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 조절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시기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는 한 달 정도 동면하시면 좋고요. 한 7달 동면을 하면 너무 길어요. 자, 개코 이벤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넙적이 암컷은 얼마나 살아요? 넙적 사슴벌레 암컷의 수명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고요. 정말 길면 3년까지도 살 수 있어요. 파브리세님, 톱밥 어디다 버리시나요? 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립니다. 예전에는 버리지 않고 그냥 장수풍뎅이 다 줬어요. 사슴벌레 수명 좀 알려주세요. 그냥 사슴벌레 수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충 수명이 동면 안 한 개체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산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님, 우와, 또 후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우와. 형님, 와. 혼영님이 만원 후원해주셨어. 만원 후원. 만원이면, 정상적인 걸 하면 안 되겠는데? 만원을 후원해주셨는데, 와.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요? 만원 손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요 꽝 없는 뽑기 게임이라고 있는데 사실 꽝은 사탕입니다. 예, 꽝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탕을 드린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형님 뭐지? 당첨되면 이거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 제가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사실 봐도 몰라요 이거는. 이거를 뜯어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이걸 뜯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넣고 저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딴 데 보고 있습니다. 자, 손 넣고 자 과연 형님 이거 크레스트 개코 이거 되면 키워야 됩니다. 예, 이거 되시면 키워야 돼요. 재밌겠다. 저 사실 이거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아까워서 이거 다 돈 주고 사는 건데. 그렇죠. 당첨되면 형님 겁니다. 이거 하나 꺼냈거든요. 쏟아볼게요. 아 쏟는데 꺼내보겠습니다. 자 과연 자 과연 정답은 자 아 5등 형님 나중에 자, 사탕 갖다 드리겠습니다. 사탕 택배는 좀 그렇고요.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사탕 들고 형님의 건강 그 뭐지 당 충전을 위하여 자 사탕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형님. 크아 만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삼겹살 먹으러 갈 건데 저희 그 체지방률을 높이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증체하겠네요 증체. 파브리세님 풍뎅이 목이 잘렸어요. 왜 잘렸어요?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톱사슴 아이 패스하자. 좀 이따 쏟아볼게요. 이건 형님이 오셨는데 황훈 형님이 만원을 후원해 주셨는데 좀 멋있는 거 이번에 단치도 있고 형님이 좋아하시는 건 뭘라나? 경사 좋아하실 것 같은데? 경사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경사 포항 경사. 아 정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정갈은 이따 보여드릴게요. 최선웅님 안녕하세요. 안녕. 자 포항 경사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여긴 번데이방 여기네요. 여기 번데이방은 여기입니다. 따샤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와 상태가 말이 아니네. 뭐야 이거는 이상 아 찌꺼기 예전에 이거 와 이게 아직도 있네. 썩지도 않고 꺼내 보겠습니다. 오 나왔다. 자 나왔습니다. 아 하필 암컷이 나왔네요. 암컷 번데기방 이렇게 좀 확연하죠. 예, 포항에도 경사가 살아요. 포항 경사슴 아까 그 친구도 포항 경사입니다. 자 멋있죠. 톱밥 교체요? 아니요 이거 교체 안하고 한 병으로 그냥 다 간 겁니다 이거. 아주 말랑말랑하네. 우한지 아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와 지금 실내 채집하고 있네요. 실내에서 지금 사슴벌레 이만큼 채집했어요. 아니 더 나을 거 쿄카쿄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사 한번 더 마침 이거 경사 또 있다. 경사 한번 더 쏟아보겠습니다. 경사 한번 쏟아볼게요 또. 오 70분이 들어오셨어. 우 70분 우와 오늘 한번 100명 찍어보죠. 100명 들어오시면 자, 재밌는 이벤트 하나 하겠습니다. 좋은 걸로.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경사 11월 7일. 아까 걔도 11월 7일이었나? 예 얘도 11월 7일. 아 같은 개체네요. 같은 개체입니다. 글씨도 똑같고. 아유 늦게 오시더라도 뭐 죄송한 게 아니에요. 아유 오시면 제가 감사하죠. 이 친구도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톱밥은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일단 괜찮아. 톱사 수컷이 넓적이 암컷을 목을 자르려고 한다고요? 톱사 수컷이랑 넓적이 암컷이 왜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류는 합사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 키우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 친구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오 수컷이다. 야호. 와 이야 잠깐만 이 친구 여기서 보여드려야겠다. 잘 보이게. 이야 아직 허물도 아직 다 붙어있네요. 허물이 턱에 아직 허물이 남아 있습니다. 와 멋있다. 와 하이님 아 존재감이 없긴요. 전 다 봤습니다. 지금 쓴 유충병이요. 저거는 아이비 보틀이란 겁니다. 와 경사 수컷 대형입니다. 대형 멋있다. 와 오 멋있어. 한번 물려볼까? 오 뭐호 와 멋있다. 오늘 단체 암컷 경매 들어갑니다. 영상 다 찍고요. 어차피 오늘 해도 내일 입찰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하고 오늘 끝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사실 제가 상남자인 척 버텼는데 지금 제 장갑이 지금 뚫렸습니다. 엄청나네요. 오 크다.
60mm는 조금 안될것 같은데 뭐 이정도면 대형이죠. 그쵸? 대형 턱이잖아요. 자, 멋있는 경사. 와, 오늘의 MVP 같은데 이거 이 정도면? 그치, 멋있지? 오우, 끝내주는데? 이래놓고 이제 막 며칠 후에 막 투고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때만 해도 막, 와, 진짜 멋있다. 얘는 평생 내가 온실 안에서 키울 거야 해놓고 막 투고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아, 스포일러는 안 돼요. 천천히 할 겁니다. 꿈젤드빌님, 파브리시님 실시간 보니까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자주 올릴게요. 자주, 자주. 자, 이번엔 톱사슴벌레 한번 쏟아볼게요. 예천 톱사슴벌레. 와, 벌써 15,000을 벌었어. 와, 대박.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톱밥이 사하라 사막이네? 오, 와, 나왔다. 다행히 생존해 있네요. 근데, 턱이 영, 소형이네요, 소형. 소형 톱사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톱밥에 수분이 없으니까 얘네들 성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톱밥이 삐쩍 마르고 수분이 없으면 얘네들의 몸 안에 수분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얘네가 커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 먹이 섭식도 어렵고요. 일단 이개체도 여기 놓도록 하고. 오, 걔 멋있지? 또 엄청 두껍네. 멋있네, 나왔어. 단체 제일 큰 거요. 제일 큰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쏟아봐야 됩니다. 실시간 오늘 잘 켰죠? 오늘 좀 재밌는 거예요. 예. 오늘 좀 재밌는 겁니다. 성충 꺼내보는 시간이죠? 근데 저는 이걸 나중에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다 이제 보틀에 또 넣어야 되고. 오늘 삼겹살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완주 왕사슴벌레 한번 쏟아볼게요. 11월 7일 투입한 개체인데, 암수가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꽤나 어렸을 때 넣은 것 같아요. 우차, 와우, 이 친구도 만만치 않은데요, 상태가. 이 친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 아이비 보틀이요. 프렌즈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강호님은 헤라가 좋아요, 아니면 부타가 좋아요? 아, 저는 둘 중에 웨스트우디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오, 나왔다. 자, 이 친구는 왕사슴벌레 수컷, 왕사슴벌레 수컷, 완주 왕사슴벌레입니다. 자, 지금 크기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이것도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겠다. 자, 턱이 지금 크기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한 4cm밖에 안 되는데. 예, 모순이죠. 자, 턱이 어쨌든 지금 안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죠? 이런 애들은 나중에 훨씬 더 크게 클수 있습니다. 크게 클수 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친구 누대하면은, 턱이 훨씬 더 쭉쭉 뻗을 수 있다 이거죠. 멋있죠, 이 친구? 네, 와일드 왕사, 와일드 완주 왕사 슴벌레입니다. 저기 한테란 형님하고 제가 완전 캐고생해가지고 그 잡았던 그 왕사 슴벌레죠? 그거의 후손입니다. 와, 이 실내 채집. 이렇게 항사도 있고. 와, 오늘 좀 많이 잡았는데요? 예, 프렌즈에서 순열 판매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하자면요, 한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한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31년째 좋아하고 있습니다. 타고났어요, 이 곤충. 제 피에는 이 부동액이 흐르고 있어요. 피가 아니라 빨간색이 아니라 막 다른 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초록색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또 경사네. 오늘은 좀 경사 파티인데? 포항 경사슴벌레 11월 7일 개체입니다.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예, 저는 좀 모태충인이에요. 저는 한겨울에도 부동액이 피부에 흐르기 때문에, 몸속에 흐르기 때문에 춥지가 않습니다. 춥지가 않아요. 얼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몬스터 메탈 CL님, 저도 답해줘요. 아, 제가 모든 이걸 다볼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오, 여기 있다. 아, 암컷이네요. 아, 우한 지 얼마 안 됐네요. 와, 진짜 이쁘다. 이야. 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모든 이 대화 내용을 다 답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눈에 딱 보이는 것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답변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카카오톡, 유튜브 소통방이 있어요. 카카오톡에 파브릿의 유튜브 소통방 검색하시면 채팅방이 나옵니다. 거기로 들어오시면 저하고 소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하하원님 인사해주세요. 예, 인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하원님 안녕하세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어렵다 싶은 경우에는 파브릿의 카카오톡 유튜브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채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볼게요.
오, 단치다. 크, 단치 나왔습니다, 드디어. 데스페라도 C급, 재찬 75% 라인 5번 암컷 개체와 그의 후손이죠. 어쨌든 좋은 겁니다.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볼게요. 와. 트와이스님, 단치 꺼내는 건데. 와.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트와이스님, 안녕히 가세요. 단치 업적이는 언제쯤 재입고되나요? 예, 오늘 재입고되네요. 이런 식으로. 자, 뭘 보고 단치라 해요? 아, 간단해요. 이빨이 짧다 싶으면 단치예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고요. 대략의 기준은 있어요. 대략의 기준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준은 아직 없어요. 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데이터를 으이. 추석 경매 단치 암컷이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더할 거예요, 아직은. 더할 거예요. 동물조아님, 죄송한데 혹시 이 생방 언제쯤 끝낼까요? 빨리 끝내고 싶으신가요? 아니죠? 예, 저 이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고기 먹으러 가기 전까지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어쨌든 지금 통은 꺼냈고, 한번 이 안에 어떤 개체가 있는지 한번 제가 파헤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충이님, 추석 경매 단체 암컷이면 끝나나요? 아까 답변 드렸는데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할 거예요. 윤태경님, 이름 불러드릴게요. 윤태경님, 안녕하세요. 자, 한번, 오, 여기 있다. 단번에 찾은, 아, 암컷이네. 아쉽게도 암컷입니다. 암컷이면 뭐 어때요? 그쵸? 단체 암컷인데. 좋은 겁니다, 이거. 고기 먹는 것도 생방하네요. 아직은 제가 먹방을 할 수도, 먹방 안 한다 하기엔 좀, 젤리 먹방 해놓고서 좀, 모순이죠? 예. 아마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면, 쩝쩝거리면서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 다 들고 가가지고 저기 삼겹살집에서 그냥 해체해볼까요? 한번? 당당하게? 그거 안 되죠. 자. 참순이님, 저희 엄마랑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세요? 역시 이 추석 지난 다음에는 이 사슴벌레를 딱 쏘는 모습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보면 참 좋죠. 추석 시즌에도 좋아요. 추석 시즌에 윷놀이 딱 끝나고 나서 사슴벌레 딱 꺼내가지고 쏟으면서 와, 이 사슴벌레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조상 제대로 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고요. 자, 강원도 톱사슴벌레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곽조우님 주세요. 와, 멋있으신데요. 자, 일단 이 개체 지금 쏟았고요.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미님, 저희 채팅방 멤버죠? 전갈 사진 많이 올려주시던데요. 오, 여기 있다. 와, 암컷이네요. 톱사슴벌레 암컷입니다. 톱사슴벌레 암컷의 구분은 참 쉬워요. 보시면은 등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무광은 아니고 하얀 점 같은 거. 오돌도돌한 이런 뭐랄까? 점이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하얀 점 같은 거. 아, 아파. 아파. 발톱. 와, 씨. 하지만 난 상남자니까 아프지 않아. 와, 아프다. 레게 베이비 합사해도 돼요? 아닙니다. 합사하시면 안 돼요. 꼭 합사하고 싶다면 거의 자연과 같은 넓이의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을 때 합사하신 게 좋아요. 와, 아프다. 와우. 서울에서 사슴벌레 잡기 좋은데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론 북한산입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시청에 물어보신 게 좋아요. 시청에 물어보시면 시청에서 여기는 뭐 사유지가 아닙니다. 뭐 사유지입니다. 이런 걸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게 좋아요. 자, 예. 꿈젤드빌님, 파블리세님, 저도 오픈 채팅방에서 사진 자주 올리는데. 그렇죠. 다들 제일 많이 올릴걸요? 자, 이번에는 사슴벌레 2령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사슴벌레 2령. 2령? 이었죠. 2령이었어요. 10월 19일. 과거형. 자, 톱밥이 별로 없네요. 톱밥이 별로 없고, 이렇게 메말랐다는 건 생존율이 희박하다는 거죠. 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시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표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와, 샛노랐네. 와, 바나나다, 바나나. 잘 익었죠? 와. 그린킹님, 내 유튜브 구독해라.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다른 유튜버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유튜브를 이렇게 홍보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좋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이 친구는 제가 촉촉한 톱밥으로 이따 바꿔줄게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네요. 이 친구는 지금은 안될것 같고, 아, 용화 직전은 아니에요. 아직 잘 익은 건 맞는데 번데기 방을 못 만들었어요. 자,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아, 댓글 타임 한번 가지자고요. 제가 목 감기가 걸렸는데.
댓글 타임 그럼 제가 이따가 마무리되고 짧게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톱사슴벌레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강원도 톱사슴벌레. 어, 배터리가 15% 남았네. 어, 80분 들어오셨어요. 와, 모두 안녕하세요. 자, 뚜껑이 안 열리네. 와, 와, 얘도 만만치 않은데요. 톱밥이 다 말라버렸네요. 이 친구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자, 오, 나왔다. 아, 또 암컷이네. 아, 그쵸. 암컷이 있어야 또 수컷이 있는 법이죠. 오, 얘도 올블랙인데? 얘도 브리딩 각이다, 이거. 키워야겠다. 와, 이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슴벌레 실명 되나요? 사슴벌레도 이 눈을 만약에 찌른다던가 어떻게 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실명이 뭐 어떻게든 될 수는 있습니다. 아, 따가워. 와우. 자, 보세요. 벌써 지금 액자가 아니구나, 이거. 어? 어, 블루톤 갑자기 보여주고 있는 데스페라도군. 먹이려고? 오. 자, 보세요. 지금 클린 케이스 하나 지금 다 채웠습니다. 클리어 케이스. 자, 클리어 케이스 하나 다 채웠어요. 이 실내 채집이 짱이에요. 밖에 나와서 채집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 집 안에서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하호호 하면서 사슴벌레 꺼내면서 이게, 이 사슴벌레가 진짜 멋있다 이런 것도 하면서 키우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풍뎅이 집사님 알아보셨군요. 맞아요. 저 일반 블루텅이 아니라 메라우케입니다. 메라우케. 할마에라가 아니라 메라우케였어요. 이쁘죠?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보기. 우와, 얘 누구지? 강원도 톱사슴벌레, 어, 하이퍼미스 S로 키웠는데, 와우, 이 톱밥 상태가 저 세상이네요, 이게. 와. 응에 몰살하는 법 있나요? 응에 몰살하려면은 냉동하시는 거나 아니면 쪄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하거나 쪄버리는 거. 한번 이 친구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순이님, 일본은 어떻게 외국 곤충이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은 전 들어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거는 식물검역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꽤나 내용이 길어가지고요. 어, 이 사슴벌레들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땐 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그게 제일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보다 홈페이지 직접 들어가셔서 정확한 내용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 친구는 사하라 사막이 아니라 뭐랄까, 아이, 이거 화성이랑 똑같네요. 화성. 이야, 화성. 아, 달. 달 표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과연 생존해 있을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있네. 살아있네요. 이차. 이야, 오, 크다. 근데 톱밥은 그 꼴이었는데. 톱사슴벌레 치고 이 정도면 봐줄만 한데요. 35mm는 가볍게 넓을 것 같네요. 아따가. 와우, 발톱이. 와, 와, 발톱이 지금, 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저기 발톱이 말이죠, 이게. 와, 아프다. 와, 이 발톱의 힘을 제가 어떻게 표현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 보세요. 저 유리를 빡빡 긁고 있는 이 사바나 모니터보다 100배는 더 센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와, 쟤보다 얘가 더 세요. 장난 아니다. 진짜 아프다. 정예진님, 제발 좀 불러주세요. 어떤 걸요? 닉네임이요? 정예진님? 아따가 봐. 제발 날 놔줘. 와우. 자, 어, 아파. 자, 그래도 인간적으로 뒤집어 주자. 정상적인 자세로. 아, 어, 몰라 그럼. 자, 아, 그냥 들고 하겠습니다. 포기하자 이거. 못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 포기는 하면 안 돼. 와, 발톱이 피부를 뚫고 들어간 것 같은데. 와. 파브르님, 블랙톱사 누대에서 데스페라도 2 혈통처럼 만들어주세요. 아, 안 그래도 블랙톱사 지금 제가 누대하고 있습니다. 블랙톱사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자, 너 왜 뒤집어져 있니? 자, 자, 사슴벌레 또 마저 쏟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몇 개 안 남았네요. 두 개만 더 쏟으면 퇴근이다. 야호. 자, 이 친구 한번 쏟아볼게요. 이 친구는 뭘까?
사슴벌레 알을 안 낳아요. 어떻게요? 종류가 뭐고 환경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카카오톡에 파브리스의 유튜브 소통방이 있어요. 거기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경항사슴벌레 한번 쏟아보겠습니다. 이 친구. 번데기 방 여기 있네요. 지금 뭐안 보이는데요. 한번 쏟아볼게요. 예, 사용한 유충병은 잘 씻은 다음에 소독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예진님, 제발 좀 불러주세요. 좀 전에 불러드렸는데요. 정예진님. 이런 식으로 불러드렸죠? 오, 우와이다. 전 지금 봤습니다. 우아한 거.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착한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자, 보이세요? 아, 이제 보이신다고요? 잘 착하시군요. 아, 소형이네. 경사 소형 우수컷.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와, 깜짝. 어, 뭐야, 없잖아. 여기 있다. 어, 뭐야, 없어.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와. 아, 이것도 설명드릴 수 있겠다. 어, 아, 얜 건날개가 벌어졌네? 얘 건날개가 좀 벌어졌네요. 일단 이거 보여드리고 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사슴벌레가 왼쪽 날개는 지금 진하고 오른쪽 날개는 좀 밝은 색을 띠고 있죠? 자, 이런 경우가 이 번데기 때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우화될 때 뭐지? 번데기 허물을 벗는 속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겉날개의 두께에 따라서도 이 컬러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만약에 좀 껍질이 상대적으로 얇다 싶으면은 오른쪽 날개가 이렇게 밝은 색을 띠고 있을 수 있고요. 왼쪽 날개가 진한 색을 띠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태를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보자. 이걸 보니까 지금 오른쪽 날개가 수분이 덜 빠져나간 상태네요. 보니까. 예, 오른쪽 날개가 수분이 덜 빠져나갔어요. 지금. 예. 이거는 붙일 수 있어요. 이거 테이프로 붙이면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복구 한번 해볼까요? 이 친구는 여기서 잠깐 쉬고 있게 해주고요. 자, 테이프가 내 기억에 그 안에 있을 텐데. 그 데스페라도님, 저번에 그 구급함 줬던 거 혹시 그 기억나면 구급함 좀 부탁드려요. 예, 구급 좀 하려고요. 어? 채팅이 많네. 하하오님, 장수풍뎅이 애벌레 끼리는 안 문다던데, 한 마리가 엉덩이가 터져 있어요. 안 물지 않아요? 물어요. 그리고 한 마리씩 죽어가요. 뭔가요? 어, 감사합니다. 파브리스님은 아시죠? 말해주세요. 예, 그 얘기만 들으면 알수 없고요. 카카오톡,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톡, 파브리스의 유튜브 소통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보여주셔야지 제가 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면 그거는 애매하게 답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답변 드리자면 야매죠, 야매. 제대로 하려면은 채팅방으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자료를 넘겨주세요. 자, 한번 갑자기 119가 돼버렸네요. 이거를 뜯어주셔야 됩니다. 적당히 한 크기를 너무 크지 않게 이 정도 잘라주신 다음에 이거를 또한번더 잘라줍니다. 이 정도 크기. 그 다음에 이거를 뜯습니다. 영상이 이게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게 벌리는 게 쉽지가 않네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손톱으로 이거를 벌리는 걸잘 못했어요. 이거 보신 분들 답답하시겠다. 지금 조금 벌렸어. 할수 있어. 자, 조금만 더. 아, 안 되겠다. 도와줄래? 어려울 거. 네, 지금 결국 데스페라도 군한테 패스했는데 할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네, 아, 손톱이 없. 아, 이거 사바나 모니터 주면 금방 할 텐데. 아쉽죠. 경사 사육법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경사 사육법 많이 알려드릴게요. 응? 실패했어. 실패했어? 괜찮아. 아직 우리에겐 많이 남았어. 이거 장점이죠. 아,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반창고를 쓰실 거면, 반창고를 쓰실 거면, 절대 아무 반창고 쓰지 마시고요. 이런, 데일밴드 같은, 이런 타입의 반창고를 쓰셔야지, 나중에 사슴벌레 겉날개 붙였을 때, 깨끗하게 떼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시간 붙이면 끈적끈적하게 남아요. 그러니까 이걸 붙인 다음에는, 일주일 내로 꼭 떼주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잘 모르고 얘들 수술한다고 붙여놨다가 깜빡하고 한 달 동안 붙였다가 나중에 뜯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주 건널개가 박살이 납니다. 오, 뜯었어. 오, 감사합니다. 여기 딱 붙여주세요. 오케이. 자, 갑자기 응급수술 장면.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반은 잘라놨다가 제가 실패하면은 또 써먹어야겠네요. 자, 자, 이 친구를 한번 붙여가지고 이걸로 한번 수술을 해볼게요. 자, 아, 밝은 데서 보여드려야겠다. 잘 보이게. 여기서. 자, 잘 보이죠? 어, 배터리 전원 부족? 배터리 뭐 7%? 빨리 찍고 빠져야겠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상태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왼쪽 날개 보시면은 그냥 평범하고, 오른쪽 날개 보시면 오른쪽 날개가 지금 이게 붕 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를 신경 써서 왼쪽 날개를 기준으로 맞춰서 왼쪽 날개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예, 곤충 하모니 언급은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조금 해주신 건 괜찮아요. 친구 사이니까. 자, 어, 일단 이 사슴벌레가 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성급하게 하시다가는 다칠 수도 있어요. 어, 이거를 살살 이렇게 떼주고. 자, 어, 뭘 하시려고요? 자, 한번 붙여줘야 되는데, 왼쪽 날개로, 아이고. 자, 한번 오른쪽 날개 먼저 붙이고 싶은데, 자, 자, 오른쪽 날개 먼저 붙이고, 자, 지금 오른쪽 날개만 붙었어요. 오른쪽 날개만 이 반창고가 붙었고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꾹 눌러서 붙여주고, 이거를, 아이고, 아이고, 이거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왼쪽 날개를 꾹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 아, 떠버렸다. 자꾸 손가락으로 만져가지고 이 접착력이 좀 날아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눌러서 땡겨와서 붙이기. 아, 안 붙었네. 이 테이프가 마시가 버렸다. 아, 감사합니다. 엄청 크네. 이걸로 이렇게 크면은 좀 힘들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크면은 이 모양으로 해줄까? 자,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오른쪽 날개를 이렇게 해서, 아이고. 와, 이게 카메라 영상 찍으면서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구나.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날개 찌그러진 거 고쳐야죠. 자, 먼저 이쪽, 어, 됐다. 자, 이쪽 날개 붙였고요. 이제 이 두 날개를 당겨 오면서 붙이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좀 꽂고. 자, 자, 오른쪽 날개 붙어 있죠. 이제부터 보시면 돼요. 이거를 약간 뒤로 당겨 오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날개를 맞잡고 위에서 눌러주세요. 어이구, 안 붙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붙여주고 좀 눌러줄게요. 자, 꾹. 어이, 안 붙네. 이게 테이프가, 이 테이프가. 자, 다시. 어, 얼추 붙었다. 얼추 붙였다가 지금 테이프가 끈기가 떨어지면서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 테이프가 지금 중간에 붙었네요. 끝부분에 붙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들 의식해가지고 이 각도를 잡는 것 같은데, 지금 카메라로 안 보고 지금 그냥 눈으로 보면서 해볼게요, 이번엔. 이 생명이 먼저니까. 자. 지금 붙긴 붙었는데, 어, 저 찌그러짐이 그대로 남은 상태로 붙어버렸네요. 우아부전개체는 날지 못하나요? 아니요. 그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 정도 붙이면 일단 양 날개가 붙긴 붙었는데요. 생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상태로 이제 두도록 할게요. 오른쪽 날개 찌그러진 거는 이렇게 밀어주면 풀렸죠. 없어졌어요. 자, 어쨌든 두 날개 붙긴 붙었습니다. 이 개체는 제가 특별 관리 하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여기 이제 돼가지고 들고 다녀야 된다. 이 개체는 이 개체는 여기 올려놨다가 제가 티슈로 번데기망 만들어져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충병 얘를 쏟아주고 이제 영상 마무리할게요. 아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 짧게 하기로 했었죠. 얘만 소통 꼭 하도록 할게요. 참순이님, 내용이 기네. 볼게요. 저가 사슴벌레 키우는 까닭은 미래에 혹시나 멸종된 사슴벌레가 같은 장순이들을 기록해두어서 미래에 사슴벌레가 멸종되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키우는 건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는 말이죠. 그냥 집에서 키운다기보다는 이 사슴벌레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키운다는 뭐 그런 거죠. 나중에 사슴벌레 멸종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뭔가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박사님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논문 같은 거라던가 뭔가 이유를 명확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하고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람들이 납득을 잘 못 받아요.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준비 안 해도 선생님들이 납득하실 거예요. 자, 단치 한번 쏟아볼게요. 드디어 단치 마무리로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페라도 C급 재찬 75% 5번 단치입니다. 자, 수컷이 나올지 암컷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톱밥이 사하라 사막이네요. 자, 헐. 우한담 죽었나봐요. 와, 다 떨어지네. 이야, 이럴수가. 가버렸네요. 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100% 리얼이라서 짜고 하는 편집 그런게 아니에요. 실시간이라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지금 5% 남았는데 가볍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여기 땅바닥에 앉아서 해야겠다. 아이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그라샤님,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뭔 게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이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곤충방입니다. 게임이에요, 게임. 아, 저런 사람들 특징. 아, 공부하기 싫어서. 아, 그런 얘기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 파브르이세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갱사슴벌레요? 갱사슴벌레는 아직 분양가가 없어요. 정확히 예전에 있었는데 다 나갔습니다. 제가 키울 수량밖에 안 남아있어요. 장수풍뎅이 산란해체 좀 가르쳐주세요. 장수풍뎅이 산란해체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올렸었어요. 맞나? 아닌가? 네, 어쨌든 사슴벌레 산란해체랑 비슷합니다. 아마 파브르이세 장수풍뎅이 산란해체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장수풍뎅이 이렇게 검색만 해도 나올 겁니다. 아까 보여주신 페토밥 장수풍뎅이 줘도 괜찮나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아까 흑전병 나온 거 보셨죠? 박현님? 흑전병이 나왔는데 그걸 장수풍뎅이 주면은 당연히 장수풍뎅이도 흑전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절미님, 정갈 보여주세요. 정갈 보여드려야죠. 정갈. 파브리세님, 톱사슴벌레 이벤트 당첨자 나왔어요? 아까 대답했는데요. 그거 제가 이따 영상 마치고 제가 그 어플 같은 거 다운받아서 룰렛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 돌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똑같은 거 또 물어보셨네요. 예, 그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갈. 자, 이 친구 곤충 화문이 쳐서 카톡 들어가려 하는데 정부르님이 나와요. 파브리세님 들어가는 거 자세히 알려주세요. 곤충 화문이를 치시면 정부르가 나오죠. 저는 프렌즈입니다. 예.
그 카카오톡 채팅방에 파브르 2세를 검색하셔야 돼요. 정부르가 아니라, 예, 곤충 하모니가 아니라 파브르 2세를 검색해야지 파브르 2세 채팅방이 나옵니다. 그쵸, 당연한 거죠. 아시안 포레스트, 아시안 포레스트 스콜피온. 정갈 중에서도 굉장히 순한 편에 속하고요. 만약에 싸울 때는 이 침보다도 집게를 많이 쓴다고 유명해요. 근데 제가 키워보니까 이 집게도 꽤나 많이 씁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이 친구 물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겠다. 가장 안전하게 꺼내는 방법은 이 독침을 잡아서 위로 드는 방법인데요. 이거 뒤돌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천천히, 천천히 들어야 됩니다.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천천히 들어주면은 얘가 힘을 이렇게 빼거나 아니면 얘가 윗몸이 이렇게 해서 제 손가락을 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손바닥 위에 올리면 됩니다. 아시안 포레스트 이 친구 45,000원에 분양하고 있어요. 암컷 성체입니다. 크기 엄청 끝내주죠. 멋있죠. 넓적 사슴벌레는 모혈갱가요? 예? 모혈갱가요? 좀 글씨가 이상합니다. 자세히 써주세요. 오늘 단치 보여주세요. 아까 단치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네, 대형입니다. 이 친구 엄청 커요. 파브리세님, 제 왕사슴벌레가 우아한 지 3개월이 넘었는데 젤리도 잘 먹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젤리 잘 먹는데 다리에 힘이 없다. 제가 봤을 때 사육 환경이 건조한 것 같습니다. 사육 환경이 건조하면은 당연히 젤리는 잘 먹는데 건조하다 보니까 발톱에 힘이 없어요. 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습하게 해주셔야지 얘들이 관절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정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오님, 타란툴라 보여주세요. 자, 한 번에 두 가지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아니다, 타란툴라는 아니다. 보여드려야겠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마트에는 단치가 많아요? 제 생각에 제가 옛날에 그 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농장에 사슴벌레를 왕창 잡아가지고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주도 개체였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한 3-400마리 잡아가지고 그 마트에 납품을 하는 곳에 제가 드렸던데 아마 그게 계속 누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단치가 계속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저 때문이란 거죠. 파브리세님과 1대1 채팅 어떻게 하나요? 1대1 채팅은 힘들 겁니다, 아마. 1대1 채팅은 힘들 거고요. 그 파브리세 유튜브 소통방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하호호님, 안 나와요? 무슨 19금이 나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파브리세 유튜브 소통방 치시면 나옵니다. 100%예요, 100%. 단치 인라인하고 아웃라인 암컷 형태적으로 다른 점이 있나요? 단치 인라인하고 아웃라인 암컷, 단치 인라인, 그 다음 아웃라인, 이거는 단순 표기에 불과합니다. 단순 표기. 그러다 보니까 형태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인라인이 뭐냐, 아웃라인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인라인, 그 다음 아웃라인 형태가 다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인라인인데 무엇의 인라인, 그 아웃라인인데 무엇의 아웃라인, 이거에 더 들어가야지 알 수 있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뭐 플러스 숫자 뭐 하고 했는데 뭐가 나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1 더하기 1을 했는데 2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단치 극태 암컷을 구별하는 방법이 뭔가요?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근데 부모가 만약에 단치예요, 그럼 후손도 단치 확률이 높은데 그때는 형태를 보고 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파브리세 단치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참수님, 도모다시 아세요? 도모다시님도 어차피 곤충을 오래 하셔가지고 저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정보 교류는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는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네요. 옵치님, 5,000명 이벤트 아직 미정인가요? 예, 아직 미정입니다. 예, 파브리세 소통방에 들어가시면 돼요. 넙사 등 우리나라 사슴들은 다 모혈개인가요? 아, 거의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부모의, 그러니까 그 모계 유전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적어도 제 생각인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건 대부분의 생물이 사실 모계 유전이에요. 파브르님, 왕사암 5cm 입양에 가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많이 있어요. 톱사슴벌레 이벤트 당첨자 밥 먹고 할 거예요. 왠지 밥 먹고 하면은 싫어하실 것 같아서 밥 먹기 전에 빨리 해야겠네요. 예, 밥을 원래 먼저 먹으려 했는데 밥보다 먼저 일을 먼저 해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대형마트는 크기가 작은데 비싸게 팔죠. 그래서 문제죠. 관리도 문제죠. 아, 아마 유통 과정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김수님, 파브르님, 월양지설님 알아요? 아니요, 월양지설님 잘 모르겠어요. 월양지설님 그 뚱뚱하시고 되게 잘생기신 분 아니에요? 뚱뚱한데 잘생긴 사람? 살만 빼면 괜찮은데 살을 안 빼서 문제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빼야 돼요. 자, 이정갈. 순하죠? 지금 순한 척하고 있는데 제 방심하면 물걸요? 알이서 폐사하면 알이 무슨 색인가요? 알이 폐사하면 알이 무슨 색이냐 이 말씀이시죠? 알이 만약에 빨간색으로 폐사하면 빨간색이고요. 검은색으로 폐사하면 검은색이 됩니다. 간단하죠? 경매 언제예요? 경매요? 아, 그거요? 영상 마감하고 합니다. 영상 마감하고 해요. 파브리세님은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기 유전입니다. 오, 지금 물려가고 있어요.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와우. 아우, 와우. 예, 이런 식으로 정갈은 독침보다 집게가 더 아픕니다. 와, 이래가지고 이 핸들링은 정갈은 이 뭐지? 관상용이지. 절대 만지거나 하면 안 돼요. 와, 아프다. 자, 이 친구는 이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안에, 오, 놀랬네. 자, 이럴 때, 놀랬을 때는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엉덩이 만지면은 내려갈라나? 그런 걸로 하면 안 돼. 안 돼. 자, 이 친구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안 내려가네. 어쩔 수 없다. 이 친구 그냥 데리고 삼겹살집 가야겠네요. 어쩔 수 없어요. 아이고. 아포 힘세요. 아포 엄청 힘셉니다. 정갈 아파요? 정갈은 안 아픈데 제가 아프네요. 그린키님, 당님 알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네요. 이 채팅이. 압니다. 그, 유튜브에, 유튜브가 아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다가 파브르 2세 유튜브 소통방 검색하시면 거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한 번에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갈침은 안 아파요. 아픕니다. 안 아프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아프긴 아파요. 독 없어도 아파요. 솔직히 이걸로 찌르는데요. 그죠? 독 없어도 아픕니다. 자, 이 친구 집으로 보내주고 싶은데 제 손에서 놀고 있네요. 자, 이 친구 일단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자. 자, 내렸다. 이 친구 이제 집으로 가자. 짜샤. 집에 넣었습니다. 물좀 줘야겠네요. 파브리세님, 톱사슴벌레 이벤트 밥 먹고 할 거예요? 아니요, 밥안 먹고 할게요. 밥은 다음에 먹겠습니다. 아이고. 타란툴라 핸들링 할수 있으세요? 할수 있는데 지금 안 하려고요. 예, 건개는 독이 세죠. 장수 암컷이 3cm인데 젤리를 엄청 잘 먹어요. 젤리 말이에요. 그렇군요. 타크칩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타크칩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말씀이세요? 이 코코피트? 프렌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예진님 얼굴 공개해주세요. 제 얼굴이 이미 공개됐습니다. 제 얼굴은 이미 공개됐어요. 파브리세 검색하시면 나와요. 랩크님, 이세님, 네. 그린킹님, 다흥님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왕사 보여주세요. 왕사 아까 전에 쏟았을 때 나왔어요. 앞으로 좀만 땡기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장수 암컷 6mm 있나요? 아니요, 6mm 매장에 없습니다. 톱사슴벌레 20mm는 있어요. 21mm. 파브리제님, 레드벨리 거북이 산란해요? 아니요, 지금 레드벨리 거북이 저한테 없습니다. 풍뎅이 집사님, 이쁜 단체 하나 보여주세요. 이제는 영상 마무리할 시간이라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슴벌레 성충 메트로는 뭐가 좋나요? 슈퍼마크가 좋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슈퍼마크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사회 환경마다 다 다른 겁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예,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파브리님처럼 매장을 운영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좀 경제 쪽으로 나오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 생물 쪽으로 나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시안 포레스트 힘세요.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슈퍼바크 가격은요, 500g에 5,500원이에요. 오늘 고기는 무슨 고기 먹으실 거예요? 잘안못 먹을 수도 있는데 삼겹살을 먹으려고 합니다. 매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10초만 더 하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사슴벌레 곤충 이끼만 깔아도 돼요. 성충 좀 포괄적인데요. 그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짤다리님 구독 취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구독 취소할 수도 있죠. 그건 구독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고유 권한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예, 다크가 아니라 바크죠. 맞습니다. 슈퍼바크예요. 500g에 5,500원이죠. 자, 영상 이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굿모닝에서 넙서사슴벌레 기록은 몇 cm인가요? 굿모닝에서 8cm대예요. 8cm대. 아직 9cm는 돌파 못했어요. 8cm대에서 끝났습니다. 8cm 오버에서 끝났어요. 타란툴라는 얼마인가요? 제일 싼 애가 5,000원이에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저는 일거리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 오셔도 이거 영상 또 올라갑니다. 이거 보실 수 있어요. 안녕.